7시 기상. 아, 영수 씨. 예. 역시 부지런하시죠. 예, 여모 저 엉덩이. 정신씨를 잊고 있었어. 어? 영수 씨하고 정자 씨. 아, 따로 보기로 한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정자 씨 이제 형동생인데. 아, 영수와 지금 정자 씨가. 차..뭐.. 정숙씨? 그렇지, 끝나시면 했잖아. 쏙 들어오셨습니다. 좋아. 명작이야. 명작이야. 식빵 버터? 식빵이랑 버터.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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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세상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더 그쪽으로 약간 못 가겠고 이런 거는. 아, 그렇죠. 솔직히 그건 있었어요. 서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군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강한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았으니까. 뭔가 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상황들이. 지금까지는 고개 숙인 남자였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무 작업하는 거 아, 그래서 뭐 영수 씨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차를 빼줘. 영수 씨 그냥 영수 씨하고 정수 씨가 차를 빼주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미안, 땡큐. 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아프지? 좀만 빼줘. 아, 네. 데려 나갈게 그냥. 네. 이웃들 같다. 이웃 주민들 막. 정말. 네, 차 좀 빼주세요. 빌리지 사는. 네. 어디로 갈까요, 영호 씨는? 뭐 그냥 좋아하든 안 하든 이벤트를 한번 해볼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들어와 버린 이상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럼 많이 좋습니다. 7시 32분. 청소를 하는구나. 아, 또 이렇게. 야, 봐봐. 우리가 몰랐던 저런 부분. 남들 자고 있을 때. 봐봐. 저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 설거지는. 그럼요. 근데 저 많은 양을. 아침 설거지는 10kg 구부예요. 아. 와, 혼자 다 했어. 와. 지금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저거 지금. 진짜. 자, 이렇게 9시가 됐고요. 아, 난 16번째야. 이렇게 파악은 네, 5분 동안. 산책 타임 떠납니다. 우리 러닝코로 갔다 가는. 요리까지 준비하자. 자산하자. 요리까지.
섬세하다. 슬라이스랑 계란까지. 아니 정성이 보인다 지금. 하나 하나. 이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영원님? 누굴까요? 글쎄요. 아씨. 어? 뻔하지 않겠어. 뭐. 내가 한눈 판 적 있었나? 방황대로인가? 75 아마 그런 거. 우와, 우와. 와, 대박. 어머, 데코까지 완벽해. 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예요. 그럼요. 라떼까지 딱 해갖고. 와인까지. 브렉퍼스트 세트네요. 야. 조식이죠, 조식. 네, 조식. 호텔 조식. 어차피 두 개씩인 거니까 같이 함께 하자는 거고. 세상에. 한 시간 동안 또 준비를 했고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스윗하다. 완전 감동받을 것 같은데? 정숙님 계세요? 씻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전에요. 제가 방금 나왔거든요. 아, 좋구나. 아이고. 그러면 또? 또 이제 기다려요. 아이고, 어떡해. 기다리나요? 브라보. 모닝 브렉퍼스트를 또 야외에서 이렇게 테라스에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 만들어서 기다리는 거. 저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초조할까? 있네요, 있네. 아, 바람 너무 분다. 아, 나... 아, 지금 정숙 씨 나왔습니다. 10시 20분. 지금 이제 영호 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러다 얘기 안 해줬나 보네. 이렇게 딱. 와, 이 그림 뭐야? 이 그림 뭐야? 소름 돋았어. 기다리는 남자, 준비하는 여자. 드세요. 와, 대박인데? 이제 언니가 얘기해주나? 얘기해줘야죠. 어디가? 왜 얘기 안 얘기해줘? 얘기 안 대박인지 얘기해줘야지. 못 봤어. 아, 지금 뭐 투명인가? 이자 씨. 어? 얘기 안 해줘? 정국 씨. 네. 아니. 아. 네, 안녕하세요. 왜 아무도 늦게 나와? 어떡해. 참고로 내 건 아니야. 드디어. 아.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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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빵은 다 말라 비틀어졌겠지만 정상이죠. 세상에, 어떡해. 아. 진짜 안 드셨죠? 이거예요? 네.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아, 뭘 좋아할지 몰라서 좀 많이 이것저것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좀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많이 좀 식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 아니에요. 배고파요. 한 번씩 보시고. 칼 나이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돼. 영호 씨 진짜 노력하신다. 아, 소금도 샀어야 되는데 좀 싱글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좀 드세요? 지금 브런치니까. 아침에 잘 안 먹는 편인데. 이미 시간이. 11시구나. 응. 늦게 자가지고 저는. 응. 원래 아침 늦게 일어나요. 아, 원래? 네, 원래 늦어요. 늦어요. 일정이 점심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녁에 하고 자니까. 네. 아침 시간은 보통 자는 시간. 아, 규칙적으로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면 뭐. 그냥 패턴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난 또. 미인이라서 잠꾸러기인 줄 알았네. 아유, 아유. 아닙니다.
화장 완료하신 건가요? 네, 화장을 못 해요. 잘. 화장이 진하게 하고 싶은데 안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청초한 화장이 더 잘 어울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한 게 어울리는 사람은 본판이 자신 없을 때. 네? 이거 걱정하다.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이쁘다는 말을 걔네도 어필하고 마음에 드는 거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승수 씨 어디가 이렇게 좋아해요? 그거는 뭐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설명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맞아 정답이지. 이거 좋다는데 어떨 거야? 또 어디 가세요? 또?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좋아요.